그거 90점 못 넘었다고? 100점을 꼭 맞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모르겠어. 넘나 어려움, 넘나 어려움. 너무 어려워요. 어디까지 알고 있니? 아이돌 고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에서 캡틴을 맡고 있는 세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의 사기캐 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에서 에너자이저를 담당하고 있는 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에서 고3인 같은 존재 지원입니다. 오늘 프로미스나인과 플로보의 명예를 걸고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망했어. 명예 걸어. 플로보까지 걸면 어떡해. 아 같이 해야지. 뭐. 아니야 100점 맞으면 돼. 근데 펜이 없어졌다. 펜 너 귀에 꽂고 있잖아. 아 2분 남았어! 아! 해당 단어 멤버 잘못 찾아주는 이거 뭐야? 야, 나 5번 뭐야? 나 모르겠어. 그니까 이 여자 3명이 춤추고 있는 거 뭐냐고. 이 사를 모르겠어. 두근두근이야? 아니, 이 물 들고 있는 남자분 누구야? 물 들어? 와! 야, 너 천천히 해! 놀고, 20초 남았어. 아, 안 돼, 100점! 그럼 이건 뭔데? 시간 종료되셨습니다. 캡틴! 자신 있게 해줘. 저희 그룹 명 프로미스나인은 저희 팬분들 플로버와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다고 약속 의지를 담은 이름입니다. 정답입니다. 역시 캡틴답게 완벽하게 맞춰주셨고요. 이거 할까? 잠시만. 하영 언니 텔레파시. 아니야. 보내줘. 가장 먼저 발매된 순위니까 1번이 맞겠지? 가나다. 몇 번으로 작성해? 1번이야. 정답 영상 한번. 아 너무 떨려. 맞아, 맞아. 맞아요? 네. 와. 가나다였습니다. 와. 저희 혹시 이 자리에서 한 소절 아, 네. 작사 작곡을 참여한 두근두근 물들어라고 봤습니다. 아 진짜 서연아 물들어 이거 짱인 것 같아. 아니 제가 물을 들었어 이러길래 물들어? 정답은 1번 클로버 2번 3번 와! 이게 어떤 이모티콘의 감정에 집중을 하셨어요. 진짜? 아 근데 이건 너무 근데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저희 그럼 스태프분께 잠깐 여쭤보면 혹시 2번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너무 댄싱킨 아닌가요? 요게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한 분은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다. 아 설마.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야. 아니, 나는 그리고... 댄싱 퀸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 이게 세 분이잖아. 그래서 댄싱 퀸 이렇게 해서 맞아. 당연히 춤추고 있고 세 분이고 그래서 댄싱 퀸 딱이다. 이렇게 그냥 어때요? 아니 댄싱 퀸이면 댄싱 퀸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 입을 틀어봐. 근데요 이게 뻔이라는 아무 근거가 없어. 괜찮아 우리 뭐 문제 하나 날리지 뭐. 네, 4번은 정답이 물 들어가 봤습니다. 아~ 우리 오히려 어려운 걸 맞췄다. 그러니까 그게? 확신했는데 진짜. 아니 뻔 이거 어렵지. 미안해 9명 다 와도 못 맞췄어 이거는. 저희가 짧게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빰빰 미사르르르 빰빰 미주르르르 빰빰 핑그르르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아랍어 야 비밀 표기 그걸로 쓰면 안 된다 상황에서 영어 같기도 하고. 비는 달콤한 랄랄라밤. 이거 뭔데? 뭔데 이거? LOV 춤이야? LOV 아닌가? 일단 적어보자. 손가락 춤? LOV 춤? 러브 춤? 알파벳 춤? 사랑 춤? 이거 몰라요. 아, 성형 같잖아.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가?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말 안 했어. 근데 영상이 영상이 갑자기 버튼에 눌러 지금 딱 춤. 갑자기 궁금하네. 손가락 춤. 해설 영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봐봐. 버튼에 눌렀지. 몰아줬어. 버튼에 눌렀지. 와 나 버튼. 러빵춤이야? 그게 뭐야? 밤을 추가 하자. 아, 어, 이거 맞았어. 네, 정답은 버튼을 눌러춤. 내가 지금 딱 지웠어. 럭밤춤, 심장 마사지 춤이었습니다. 이거 밤인지 아닌지. 밤 맞죠? 럭밤. 저 럭밤이라 썼어요, 럭밤. 오답입니다. 킬링 파트다 하시는 부분 있을까요? 6, 7, 8 We just wanna have some fun. 혹시 이 춤의 이름은 뭐라고 짓고 싶으세요? We just wanna have some fun 춤이라고 짓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확하게 짓겠습니다. We just wanna have some fun 춤. 내년에 이걸 다른 멤버들이 맞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럴 수 있겠다. 얘들아 그대로 가자. 럭밤 플러브랑 놀자고 내일도 함께 4번인가 5번인가 헷갈려. 내일도 한 번 더 럭밤밤밤. 내일도 함께 해 럭밤밤밤. 함께인 것 같아. 함께다 함께. 어, 함께인 것 같아. 어. 함께인 것 같아. 몇 번이라고 써주셨어요? 5번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해설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로 송하여 장규리 박지원 노지성 이서야 이재영 이나영 백지영 프로미스나인 불러봐라 떨자 프로미스나인 너블마 이재영 이나영 이재영 이나영 백지영 이재영 이나영 백지영 이재영 이나영 한 번 더지. 한 번 더다. 한 번 더지. 한 번 더야. 몰랐어. 아, 한 번 더였다. 한 번 더였다. 정답은 4번. 플로버랑 놀자랑 내일도 한 번 더였습니다. 아, 아니 플로버랑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나 왜 함께한 줄 알았지? 그냥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 나 약간 두 개 헷갈렸는데. 맞아. 한 번 더였어. 아 들으니까 완전 생각나. 그러니까 들은 거 완전 알겠다. 팬들 어떤 응원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이번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름을 다 부르고 플로버랑 놀자 하고 뒤에 또 있잖아. We just wanna have some fun. We just wanna have some fun. 이게 있어서 숨을 못 쉬시더라고요.
하고 나서 막 다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리고 다 오셔서 하는 말이 안 어려워요 하면은 솔직히 아홉 명을 순서대로 외워서 부르는 게 힘든데 프로미스 나인 이름도 여섯 글자인데 뒤에 플로버랑도 놀아야 되는데 위저스번호 해설번호 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번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못 따라하죠. 그래서 멤버들끼리 한 명씩 이거 멤버 이름 한 명씩 부르는 거 해봤는데 두 명밖에 성공 못했거든요. 아홉 명 중에서. 제 플로버 제 리스펙 대단한 거. 저는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저희가 데뷔했을 때 이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서 조금 많이 혼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 갑자기 목이 메네? 연습할 때 사실 막 되게 막 힘든 일도 많았고 되게 막 엄청 많이 혼났었는데 그러다가 무대 위에서 저희가 맨날 연습하던 걸 했는데 누군가 응원을 해줬는데 난 진짜 하다가 눈물이 고인 적도 있어요. 진짜 울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 거를 누군가 이렇게까지나 응원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울컥했던 순간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못 맞춤. 근데 내일도 함께. 이유가 좋았어. 우리는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틀렸지만 마음은 따뜻해진. 혹시 요거는 정답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4번입니다. 이거 확실해요. 진짜 찰떡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럼 7번 정답 영상 바로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아 또 아싸. 혹시 다음에 할로윈 때는 아 나 이 컨셉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너무 쉬워. 우리 공주해보자. 맞아 디즈니 그럼 공주. 나는 인어공주. 알았어. 서연이 많이 해. 서연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난 뮬란. 오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린다. 나는 나쁜데? 어 근데 머리카락 잘 어울린다. 머리카락. 언니 보조개랑 잘 어울린다. 보조개. 쌩이는? 벨벨벨. 쌩이는 거. 백설공주 백설공주. 백설공주 난쟁이. 네? 어 난쟁이 찰떡이야. 아 시엘로 너무 커. 그래서 찰떡. 시엘로. 나는 벨벨벨 할까 벨. 사과 어때 독사과? 다 빨갛게 치워. 백설공주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러버 나 깨물어주고 싶어. 아우.